박시후 보겠습니다. 박시후 10월 통문장 준비됐죠? 뭐야? 잘못 눌렀다. 오케이. 잠깐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It's time to clean the classroom.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선생님이 전에 to clean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 있는 거 같은데 네. to clean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원래 clean의 뜻이 청소하더라. 오, 그렇지. clean의 뜻이 깨끗한인데 앞에 to가 붙이면 깨끗한도 깨끗하다시로.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청소하다란 뜻이 있어.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clean the classroom. to 없이 to 아 그냥 to 없이 clean the classroom 무슨 뜻이 해야 되니까. 청소하다 그 교실을. 그렇죠. 그 교실을 청소하다. 청소한다 그 교실을. 그러니까 clean의 뜻이 둘 중에 뭐가 됐다? 청소하다. 청소하다 라는 뜻으로 여기서 쓰였고 그럼 청소하다 라는 뜻이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고 이제 여기서부터 to가 하다시 앞에 있으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다? 뭐뭐 하는 것? 그렇지. 그러면 to clean의 뜻이 첫 번째는 뭐? 청소하는 것. 청소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청소하기 위한 또 청소해서 오 그렇지 청소해서 이런 네 가지 뜻이 될 수 있는데 이 네 가지 뜻으로 문장 속에서 이 네 가지 뜻이 다 될 수는 없겠지. 이 네 가지 뜻 중에 무슨 뜻이 될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면 결정이 되는데 지금 문장이 It's time to clean the classroom 이니까 이 네 가지 뜻 중에서 뭐가 제일 어울린다? 청소하기 위한. 그렇죠. 그래서 it's time의 뜻은 시간이 되었다는 얘기를 할 때 쓰는 거야. 시간 됐다 해놓고 to clean the classroom 하기 위한.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세 번째 뜻으로 쓰였을 때 하다시가 어떤 시로 바뀌었다고 얘기해요? 네. 왜 어떤 시라고 하냐면 여기에 시간이 됐다 했잖아, 시간. 네.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to clean the classroom 하기 위한 시간. 어떤 시간? to clean the classroom 하기 위한 시간. 하다시가 to 붙여서 어떤 시로 이렇게 쓰이면 어떤 시가 됐다. 오, 지우 아주 잘하네. 시우 아주 잘하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clean이 하다시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이때는 무슨 뜻이 될 수도 있어? 청소하는 중인. 그렇지. 청소하는 중인이 될 수도 있고 청소하는 중인. 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청소하는 중인이면 하다시가 어떤 시 되면 어떤 사람 청소하는 중인 사람 청소하는 것이 되면 하다시가 이름 시가 됐어요. 무엇 청소하는 것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이었어요. 아주 오 쉬우 잘 알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Move the desks and chairs. Very good. Move the desks and chairs. 자, 여기서는 뭐 얘기했냐? Move의 뜻이 뭐고? 이사하다, 옮겨, 옮기다. 그렇죠. 그럼 무슨 시고? 하다시요. 하다시고. 문장을 하다시로 시작하면 상대방에게 뭐 할 때 쓰는 문장이다? 명령. 그렇죠. 명령하고 부탁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옮기다란 뜻이지만 문장을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뭐뭐 해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책상과 의자들은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그렇죠. 옮겨라. 무엇을 옮길까요? The desks and chairs. 됐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sweet
sweep the floor. 그렇지. Sweep the floor. Sweep the floor. Sweep의 뜻이 뭐예요? 쓸어라. 쓸어라. 쓸다. 그러니까 또 무슨 시야? 하다 시야. 그렇죠. 그러니까 또 무슨 문이다? 명령문. 뭐뭐 해라 라고 하는 거죠. The floo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그렇죠. 아까랑 문장의 구조가 똑같네. 앞에도 아까 전에도 move 해라. 무엇을? The desks and chairs. 그 다음 문장은 뭐 해라? sweep 해라. 무엇을? The floor를. 그러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 wipe the windows. 그렇죠. wipe the windows. wipe the windows. wipe 뜻 또 뭐예요? 닦다. 그러면 또 무슨 시고? 하다시로 시작했으니까 또 명령문. 닦아라. The window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좀 무슨? 우와. 또 무엇이죠? 닦아라. 뭐 닦을까요? The windows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Sweep? Sweep. Hmm. 힌트 좀 줄까요? 네. 1로 시작해요. Empty the trash can. 그렇죠. 뭐라고요? Empty the trash can. Empty the trash can. Empty. The trash can. 자, empty는 조심해야 될 단어죠.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뜻하고? 비우다. 비우다랑? 청소. 비우다랑? 청소하단가? 클린인데 그건? empty... 뭐 할까? empty box 한번 볼까? 치워라? Empty the box하고 empty box하고 다른데 empty box는 빈 상자 아. empty the box는 그 상자를 비워라 그럼 empty는 무슨 뜻도 있고 빈 그렇죠 빈 이란 뜻이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empty는 빈 이란 뜻도 있고 비워라 란 뜻도 있대 그러면 빈 이란 뜻일 때는 무슨 시예요? 어떤 상자? 빈 상자 clean은 무슨 뜻일까? 깨끗한 청소하다 clean room 그래서 클린 더 룸은 청소하다 그 방을 아 청소해라 그 그러니까 여기에 클린은 무슨 뜻이니까 깨끗한 어떤 방? 깨끗한 방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방? 깨끗한 방 됐습니까? 네. 여기에 클린은 이거 안만 길어봤자 그거 청소해라 하면 그러니까 얘는 무슨 시? 하다 시 오케이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차이가 다르네 그치? 네. 비워라 뭘요? 그 상자 청소해라 무엇? 그 방? 어떤 방? 깨끗한 방 어떤 상자? 빈 상자 그래서 empty나 clean 같은 것들은 하다 시인지 어떤 시인지 잘 구분해야 돼요 문장 속에서 오케이 그래서 비워라 empty 무엇을? the trash can 그렇죠 empty the trash can 됐습니까? 무슨 시예요? 무슨 시예요? empty 여기서 지금 무슨 시로 쓰였어요? 빈이에요? 비우다예요? 하다 시요 또 무슨 시로 시작했어? 그래 하다시로 시작해서 명령문 됐습니까? The trash can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쓰레기통
it. 아, 그건 안만 길어봤자고 그랬어.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당연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래. 계속해서 뭐 해라 무엇을, 옮겨라 무엇을, 쓸어라 무엇을, 닦아라 무엇을, 비워라 무엇을. 계속 어떤 똑같은 형태의 문장이 반복되고 있어요. 네. 눈치챘나요? 네. 오케이, 다음 문장. erase. Erase the blackboard. Erase the blackboard. 그럼 erase의 뜻은? 지우다. 무슨 시? 하다시. 무슨 문? 영문. Okay, the blackboar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어떤 질문에 대한데? 뭐? 무엇? 그럼 뭐 해라, 뭐? 지워라. 뭘 지울까요? 칠판을. 칠판을. 됐습니까? 네. Okay, 그러니까 청소할 시간이야, 그러고. 야,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책상. 책상 걸상 옮겨, 바닥 쓸어, 쓰레기통 비워, 지판 지워, 창문 닦아, 이러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계속 다음 문장. Now the classroom is clean. Okay, now the classroom is clean. 여기서 clean은 무슨 뜻이야? 깨끗한. 그럼 무슨 시예요? 무엇? 어떤 시? 어떤 방? 깨끗한 방.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is. 무슨 동사? be 동사. 동사. 합쳐서 뭐가 된다? 깨끗하다. 하다 시처럼 쓰인다. 됐습니까? 네. The classroom. 안만 길어봤자? 그 교실. 여러 개야? 아니요, it. 남자야? 아니요. 여자야? it이지. 그러니까 it이랑 어울리는 비동사는 뭐다? is. 그것은 깨끗해. it is clean. 됐습니까?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시우한테 뭐 하나 더 가르쳐 줄 거야. 됐습니까? 중요한 거. 자, 이런 뜻이잖아. 그치? 네. 자,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지? 지금. 지금이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냐고.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자, 여섯 가지 질문은 네가 알고 있어야 돼.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또는 뭐 어떤, 왜. 이게 문장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 다야. 모든 문장에는 이게 다 들어있을 수도 있고, 이게 다 들어있으면 물론 엄청나게 길겠지만, 다 들어있을 수도 있어. 아니면 최소한 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한 개에 대한 대답은 있어야 돼. 됐습니까? 자, 그러면 now가 이제 지금이라 뜻이니까 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그렇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자, 원래 영어 문장은 이거 지금 강조하려고 여기 와 있는 거야. 얘 원래 위치는 여기 있어서 the classroom is clean now. 원래 영어 문장은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왜 그러냐 하면요, 영어 문장은 누가 뭐뭐 한다 라는 말이 제일 앞에 있어야 되는 거야. 원래는 됐습니까? 누가? 교실이 뭐 한다? 깨끗하다. 그러면 선생님이 맨날 설명할 때 뭐라 하냐, 누가다 이러면서 자꾸 그림을 그려. 누가다. 누가? 교실이 뭐 한다? 깨끗하다. 이게 누가 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엔 좀 더 어려운 말로는 이제 시우 이제 확률이 높으니까 나중에 이런 말도 알아야 돼. 주어 이 부분을 동사 부분이라고 해. 주어 동사 부분. 그러니까 주어라는 말이 좀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기 때문에 누가 다 라고 쉽게 얘기하는 거야. 누가? 교실이 뭐 한다? 깨끗하다. 그러니까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게 만약에 깨끗한 이란 대답을 듣고 싶잖아?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느냐, 뭐라고 우리말로 물어보면 되냐면요, 그 교실은 어떻니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돼. 그 교실은 어떻니. 자, 지금 방금 뭐하냐면 이 대답이 듣고 싶은데 모든 문장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클린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영어로 어떤 하고 어떻게가 뭔지 알려줄게. 네. 자, 하나씩 영어로 바꿔볼게. 네. 언제는 영어로 when이야. 네. 어디는 혹시 알아? 네. where야. 누구는 알텐데.
후야 무엇은 what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떤은 how야 그래서 친구들끼리 아침에 만났을 때 인사할 때 how are you 라고 물어보는 거야 너 어떻냐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how are you 그 다음에 왜는 영어로 why야 됐습니까? 자 그럼 무슨 얘기하고 있냐 이게 이 여섯 가지 when, where, who, what, how, why 중에 how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교실이 어떻니 라고 묻고 싶으면 이게 뭐로 바뀌어서 how로 바뀌어서 제일 앞으로 가는 거야 How is the classroom now? 자 여기 지금 뭐가 보이냐면 이거 앞만 길어봤자 it이지 그럼 여기 it is clean now 하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그거 이제 깨끗해 근데 여기 it is가 보이지? it is를 뭐로 만들면 돼? is it 하면 돼 이거 앞만 길어봤자 뭐야? it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 보여? is it 됐습니까? It is clean 했어. 그거 깨끗하다? It is clean. 그랬더니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이게 어떤? 이란 질문은 깨끗한. 어떤? 깨끗한. 어떤? 깨끗한. 그러니까 얘 대답 듣고 싶으니까 얘가 앞으로 가는 거야. How가 돼서 일로 갔어. 그치? 그 다음에 It is 하면 묻는 느낌 만드니까 It is를 뭘 바꿨어? Is it? 하니까 묻는 느낌 드는 거야. 됐습니까? 원래대로 하면 그 교실 어떤지 이제 원래대로 바꿔놓으면 How is the classroom now 됐습니까? 그 교실은 이제 어떤가요? How is the classroom now? is가 왜 또 나와? 앞으로 갔는데 How is the classroom now? How is the classroom now? 이제 교실이 어떤가요? How is the classroom now? How is the classroom now?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the classroom now? 그랬더니 강조하려고 now. Now the classroom is clean. 그러니까 그래서 clean이 깨끗한이니까 어떤 시니까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영어로 하면 어떤이 뭐라고요? How. 이게 how가 돼서 제일 앞으로 가고 is가 얘를 타넘고 가야 how is the classroom? The classroom is clean. 교실 어떻니? 교실 깨끗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Time to go home. It's time to go home. 그래서 go home은 무슨 뜻이고? 집에 가자. 그래서 go의 뜻이 뭐니까? 가다란 뜻이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고. 그러면 얘가 go home이 아니고 go home은 어떻게 모습을 바꿀 수도 있고 going home이 될 수도 있고 또 to go. 홈이 될 수도 있지. 고잉 홈의 뜻은 몇 가지? 집에 가는 중인. 그렇죠. 집에 가는 중인이 될 수도 있고 집에 가는 것. 그렇죠. 집에 가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얘는 하다시가 무슨 시로 바뀐 거다? ing 붙여서 어떤 시. 어떤 사람들 집에 가는 중인 사람들. 그 다음에 집에 가는 것은 하다시가 무엇 집에 가는 것.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름씨 칠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그러니까 이름씨였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무엇 집에 가는 것이니까 하다씨가 ing 붙여서 이름씨로 바뀐 거고 그 다음에 to go home이 될 수 있는 뜻은 몇 가지? 집에 가는 것 집에 가는 것 집에 해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그러면 to를 붙여서 하다시가 뜻이 이렇게 됐을 때 이 뜻이면 하다시가 무슨 시로 바뀐 거야? 이름 무엇 집에 가는 거? 어? 똑같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알겠습니까? 이제 알았어요? 오케이 이렇게 해도 무엇 집에 가는 것 이렇게 해도 무엇 집에 가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집에 가기 위하여 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됐습니까? 너 왜 지금 가방 챙기고 있어? 집에 가기 위해서요 왜 가방 챙긴다? 집에 가기 위해서요
why였어. why 됐습니까? to go home이 why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뭐 이거는 what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고요. 이름씨니까 무엇 집에 가는 건 왜 집에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집에 가기 위한 이란 뜻이 되면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떤 시간 집에 가기 위한 시간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 해서 라는 말은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 또 나왔다. 왜? 그렇지. 너는 왜 행복하니 집에 가게 됐어요. 집에 가서요. 됐습니까? 네. 집에 가서 너는 왜 이렇게 막 웃고 있어. 왜 이렇게 신났어. 집에 가서요. 왜 신났다? 집에 가서 신났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하다 씨를 다른 씨로 바꾸려고 하는 거야 지금. 이런 걸 붙이는 뭔가를 갖다 ing를 붙이거나 to를 갖다 붙이거나 이런 거는 하다 씨를 이거는 집에 가다란 뜻밖에 안 돼. 그러면 뭐 말을 할 때 집에 가다 밖에 못하면 안 되잖아. 집에 가다를 가지고 집에 가는 것 집에 가고 있는 집에 가는 중인 이렇게 바꿔서 우리도 그렇게 쓰잖아. 그럼 영어 그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들이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집에 가기 시간 시간 됐습니까? 그래서 하다 씨가 to 붙여서 무슨 시 됐다? 어떤 시간? 집에 가기 시간. 그래서 to 붙여서 무슨 시 됐다? 마마 하기 위한 이란 뜻이니까 무슨 시 됐다? 어떤 시 됐다? 됐습니까? 자 근데 지금 조금 뭐 MT라든지 이런 것들 기억 안 나는 게 있어. 잘 생각하시고 시험 잘 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아주 훌륭했어요.